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오늘은 35강이고요. 원예시설 저희가 5가지 마치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과정이죠. 가축 남았네요. 가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장이에요, 그죠? 챕터 1장이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에요, 그죠? 2장이 가축 재해보험이고요. 그래서 일관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과목은 그렇고 이과목은 이제 그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가 아니고 손해평가. 예, 이론과 실무가 되죠, 그죠? 실제로 평가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고, 현지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런 걸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되는 게이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축재해보험은 종목별 지금 이제 가입대상 일장에서는, 그다음에 주계약하고 이제 가입 가능한 특약 한번 알아보고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은 보상하는 축종이 16축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62개 축종이었어요. 62개 품목이죠. 품목이었는데 이제 올해 지금 5가지가 추가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살구, 호두, 시금치, 보리, 또 하나가 뭐 있었죠? 5개였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5가지가 추가됩니다. 나중에 다시 경남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팥이 추가됩니다. 5가지. 그래서 67개 품목이 되고요. 가축은 16축종 현재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 가입 대상 어떤 가축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 크게 소 나눠지고요. 소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돼지, 말, 그다음에 가금류, 그다음에 기타 가축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축사는 따로 분류해가지고 축사 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 중에서 어떤 소가 가입이 가능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한우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한우, 그다음에 유구는 그 한우 그 숫소죠. 숫소를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운 그 고기를 유구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다음에 젖소,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그다음에 이제 종모우가 있네요. 종모우, 그다음에 한우, 젖소로 나눠지고요. 자, 돼지는 그냥 통틀어 그냥 돼지네요. 그죠? 근데 돼지 안에서도 나눠집니다. 실은. 뭐, 종돈, 모돈, 뭐, 비육돈, 육성돈, 뭐, 이렇게 자돈,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건 돼지 가서 좀더 상세하게 배우기로 하고요. 말은 종빈마, 종모마, 종빈마가 우리가 말하는 암말입니다. 암말. 우리 뭐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빈마, 종모마 이러면 종빈은 뭐고 종모는 뭐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자, 종모는 대부분 다 숫숫숫 그그 뭐야 가축들을 말합니다. 자, 종빈마는 이제 암말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사극에서 보통 우리 세자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자빈이면 여성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말도 종빈마면 암말입니다. 그다음에 경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성마가 있네요. 그다음에 일반마. 원래 처음에는 일반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반마를 키우다가 경주마가 되기도 하고 육성마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마가 있고요. 자, 가금류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닭, 오리, 껑, 메추리, 타조, 거위, 간상도, 칠면조 있는데 이렇게 외우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금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금에는 어떤 종류의 그 가축들이 있더라라는 건 종류는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가금류 예전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가금이 총 8종류가 있습니다. 8종류가 있는데 배울 때 오매, 꽁다, 관상이 거칠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암기팁을. 그러니까 오리, 매, 메추리, 꽁, 꽁다. 그죠? 관상조, 거칠다는 거위, 칠면조. 달을 타로 해서 타조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죠. 오메 오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 꽁닭 관상이 거칠다. 오리 메추리 꽁닭 관상조 거위 칠면조 타조 이렇게 외우니까 가금은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면 기타 가총은 다섯 가지입니다. 사슴, 냥, 꿀벌, 토끼, 오소리입니다. 좀 특이한 건 오소리죠, 그죠? 오소리를 저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보험 가입 대상 축종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꿀벌도 보험 대상 축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입하는데도 가입을 할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특이하게 딱 이제 업무 방법서에 이제 명기가 되어 있는 거, 소, 한우, 유구, 젖소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생후 15일령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불가해요. 가입이 가능하고 13세 미만. 13세 이상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년 그 아래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후 15일령 이상에서 13세 미만까지 되더라. 그리고 사슴하고 양 같은 경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나중에 가면 말도 조건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 이제 그 축종에 들어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 딱 종목별 대상에 이렇게 업방에 딱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한우, 유구, 젖소에 생후 15일령 이상과 13세 미만, 그다음에 사슴, 양 같은 경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가입하는 형태도요. 한꺼번에 그 가축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가입을 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묶어서 가입한다고 해서 포괄 가입이라고 하고요. 각각 개별로 가입하는 것을 개별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포괄 가입이 되고 어떤 것은 개별 가입으로 가입하는지 한번 볼게요. 개별 가입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조금 특이한 것들이겠죠, 그죠? 자, 정모, 한우, 젖소 같은 정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셉니다. 한우, 젖소 같은 경우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 가입이 가능하네요. 개별 가입이 가능하고 말도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은 이 개별 가입이 가능한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단가가 엄청 센 것들이에요. 한우나 젖소의 종모도 정말 단가가 세거든요. 종모로 이제 선정된 그 가축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종자가 좋은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센 거고, 말 같은 경우는, 말한 마리당 그 단가 자체가 셉니다. 막 2천만 원, 4천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말은 전체를 가입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가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포괄 가입입니다. 그리고 가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서 이제, 논작물, 밭작물, 뭐 종합가수, 적과수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배울 때 이제 국고지원은 국고지원이 보통 우리가 한 40에서 60% 이렇게 배웠어요.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또그 10에서 40%, 그다음 나머지 뭐 이제 계약자가 낸다라고 돼 있었는데 가축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납입보험료의 50%라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0에서 40% 지자체의 이제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납입보험료의 50%가 국고에서 지원하더라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국고 정부 지원금이 지금 이제 50%라고 했어요. 자, 국고보조 총보험료의 50%입니다. 그죠? 총보험료 50%인데, 그럼 어떤 한 사람한테 지원이 대상이 되느냐. 전국에서 보험 대상 그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 농어 및 축산업 관련 법인. 결국은 농어민도 되고 법인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수원이나 밭작물, 농작물도 다 농어민도 되고 법인도 됐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축도 똑같습니다. 가축도 소 단위로 한두 마리 이제 그 가정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들도 있지만 엄청 대규모로 완전 법인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갖고 키우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거 하나. 말입니다. 말은 단가가 엄청 세다고 했죠. 2천만 원, 4천만 원, 막 6천만 원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지원해 주려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말은 마리당 한 마리당입니다.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때 4천만 원을 초과하면 4천만 원까지는 보험료를 50% 지원을 해줘요. 해주는데 4천만 원을 초과했다 이러면 초과한 금액의 70%
에서 그70% 금액에서 요 70%에서 다시 50%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초과 금액의 70%를 산정하고 이70% 금액에서 50%를 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은 지금 업방에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그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지금처럼 앞쪽에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의 70%에서 다시 이것을 산정한 값의 50%를 준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제가 뒤쪽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자,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뭐 초과 금액의 70%에서 다시 50%를 이렇게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자, 4천만 원까지는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 전부는 그냥 35%만 지원해 줄게.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실은 같습니다.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초과하는 금액이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초과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초과 금액의 70%를 먼저 가입을 산정한다 했잖아요. 2천만 원에 70%를 했어요. 거기에 다시 50%라 했잖아요. 50%. 결국 이거 하면 뭐예요? 7, 5, 35, 35%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천만 원에 7 곱하기 0.5 하면 결국은 35% 금액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나 처음부터 바로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초과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35%. 처음부터 2천만 원 있는데, 100%에서 35%만 국고가 책임질게. 그러면 100%에서 35% 빼면 이제 계약자 부담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를 따로 이제 예를 안 들어서 지자체를 지금 기입을 안 해놓은 거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40% 준다 하더라, 하면 또뭐한20% 준다 하더라, 이러면 지자체도 빼고, 뺀 금액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 70%까지 가액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는 얘기나,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35%만 국고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같습니다. 특이하게 말만 보험료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이렇게 특이한 부분은 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그 가축의 보험료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셔도 돼요. 왜? 다 가입 금액의 보험료율을 곱한 거거든요. 그대로 곱하면 돼요. 곱하고 국가에서 50% 지원해주니까 국고 지원금 주고, 그다음 지자체 지원금 알려주면 그요 곱하기 한 거에다가 내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나면 1- 국고, 1- 지자체 이렇게 빼면 그냥 끝나요. 국고는 다 50%니까 50% 한정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말만 다르니까 말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말 보험료. 자, 지금처럼 4천만 원 초과 금액이 4천만 초과 2천만 원인 경우 결국 이건 6천만 원짜리 원래 보험이었다는 얘기죠. 한 마리에. 그럼 4천만 원에 대해서는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5%만 지원해 주더라. 이 문제는 뒤에서 또 예시 문제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예시 문제 해놨네요. 자, 아래 조건을 보고 말년과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아주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5점짜리 문제로. 그렇다고 해서 엄청 쉬운 건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쉽죠. 그죠? 자, 일반마도 예시를 들어줬고, 경주마도 줬어요. 제가 앞에 설명을 안 했는데, 외국산 경주마는 실은 더 비쌉니다. 경주마 중에서 막 6천만부터, 처음 시작부터 6천만 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산 경주마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 자체를 아예 안 줍니다. 지자체는 줄 수도 있어요.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그냥 정부 지원에서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반마하고 외국산 경주마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이게 그냥 보험료예요. 그죠? 이거 자체가, 이거 곱한 것 자체가 보험료죠. 보험료인데, 계약자. 농가 보험료란 얘기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체 보험료를 다 내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뺀게내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6천만 원이면 4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자, 보험료율이 7%니까 0.07이 왔어요. 그죠? 자, 가입 금액 가입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단기 요율, 적용 주수 이런 거 없어요. 만일에 가입 기간이 막 6개월이다 이러면 이것 역시도 단기로 가입했기 때문에
때문에 단기 요율 지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기 요율 지수를 따로 조건해 줍니다. 하지만 1년이기 때문에 단기 요율 지수 없고요. 자, 100% 중에 1, 국가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그죠? 4천만 원은. 근데 지자체 지원율이 2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2. 이 부분이 이제 50%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자, 그대로 보험 요율은 0.077%. 자, 100%에서 35%만 국가에서 준다고 했죠. 35% 하고 지자체 지원율 20%를 뺀 거. 자, 첫 번째 1번 값과 두 번째 2번 값을 더한 값이 내 보험료가 되더라.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경주마, 외국산 경주마입니다. 외국산 경주마는 4천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4천만 원이 되어 있네요. 4천만 원이면 그냥 우리 말 같으면 50% 지원이 돼요. 근데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에 보험 요율이 얼마예요? 0.12. 원래는 1 마이너스 50%면 0.5 뺀게내그 부죠. 그죠? 네, 그 계약자 부담 보험료죠. 지자체도 0%네요. 지자체도 뺄게 없어요. 그러면 4천만 원에 0.12 자체가 원래 보험료 나온 그 자체가 전체 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곱하니까 480만 원. 아무래도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풀더라. 외국산 경주마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더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도 있고 지자체 지원도 아까 있다고 했어요. 그죠? 지자체 지원은 지자체마다 재량에 따라서 0에서부터 40%까지 지원을 하고요. 자, 이건 역시도 보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도 되고 관련 법인도 됩니다. 그죠? 자, 지자체에 그러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처음 신규 계약을 할때첫 번째 한 번만 지원됩니다. 한 번만 지원되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 지자체 지원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왜 우리 지자체는 그렇게 막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바닥이 나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는 이제 신규 가입할 때 이래만 주고 보조금 역시 선착순 지원입니다. 그 보조금이 바닥나면 못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연 1회만 지원을 하는데 계약자가, 예를 들면 내 계약자가 농장이 다를 수 있어요. 경기도에도 농장이 있고, 내 농장이 충청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어떤 무슨 도가 있겠죠? 뭐, 가평군이라든지, 충청도에도 무슨 또 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충청도에 무슨 군이 되겠죠? 군이나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군에 각각 내가 위치한 농장의 군에 가서 따로 지자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사는 곳이 그 농장이 소유한 곳이 달라서 각각 다른 곳에 농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그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 지자체마다 지원율은 달라요. 지원하는 거다 받을 수 있더라. 물론 보조금이 있을 시에 선착순입니다. 그럼 시, 군, 구가 다를 때 지원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자, 근데 계약자 기준으로 연 1회 지원이네요. 그죠? 연 1회 지원이고 시, 군, 구가 다르면은 지원이 그 가능하다니까. 그 시 내가 다른 데두개 가지고 있다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니까 여기도 한번다 받을 수 있다. 전체 통틀어서 연 1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계약 변경으로 추징금 발생 시는 지자체 지원 배제, 추징금이 뭐 잘못됐을 때 주는 추징금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추징금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축사에 소가 50마리 있었어요. 50마리 있었는데 물론 우리 축사 내에서 뭐 새끼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한 10마리 다른 데서 사올 수도 있잖아요. 사오면 60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50마리로 가입을 했는데 10마리 더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나는 60마리 가입할래. 그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늘어났기 때문에 내 보험 가입 금액 늘어나겠죠. 요렇게 추가 가입해가지고 늘어날 때는 지자체 지원금을 다시 추가로 지원해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처음 지원했던 그 금액만 하고 추가 지원은 안 해줍니다. 대신 국비는 지원 더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축을 이제 추가로 더 넣었을 때도 그렇고, 가축 내에서 계속 새끼가 너도 낳고 나도 낳고 해서 또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축사를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축사를 한동더 지었어요. 그러면 축사도 보험가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또한동더 늘어난 거죠. 자, 이때도 국고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자체는 추가로 지원해주진 않더라. 처음 가입할 때한 그것만큼만 지원해주더라는 겁니다. 후 이제 네, 이게 이제 1년이 지나고 후그 내년에 다시 가입한다 할 때는 전체로서 가입이 되겠죠. 네, 그 당해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1년을 주기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요, 그죠? 가입하는데 내가 중간에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보험을 우리 가축보험이나 우리 그 뭐야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도 중간에 해지 가능하다고 했죠. 보통은 이제 계약자나 그 뭐야 우리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해지가 됐을 때는 환급 보험료 돌려주잖아요. 그죠? 그 환급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실은 나는 지자체에서 이것만큼 돈 받은 거 있어요. 그죠? 근데 지자체 환급금은 그러면 내가 그대로 가지느냐? 물론 뭐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아니지만 그죠? 물론 그 농협으로 다 들어갔겠죠. 그 돈이 그죠? 근데 그 이제 그 돈도 내 계약 그내 돈은 내한테로 돌려주지만 그 지자체 환급금도 내한테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지자체로 환급됩니다. 다시 지자체로 갑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내가 환급했는데 이제 그 환급할 때 남은 보험료 전부 국고에서 받은 거, 지자체에서 받은 것도 전부 나한테 돌려줘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내가 낸 돈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지자체로 다시 환급이 되고 나는 내 계약자 부담 보험료만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 근데 지자체 그 지원이 있고 국고 지원이 있는데 지자체 지원인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든지 안 되는 조건이 있는 거는 또 중요하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데를 지자체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한번 볼게요. 축사는 뭐몇 조, 몇 조? 이것까지는 사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외워서 못 적습니다. 자, 뒷부분 볼게요. 축사는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 지원 제외 정부 지원 자체가 제한이에요, 그죠? 정부 지원도 안 되고, 그럼 지자체 지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결국은 축산업 등록증이 없는 데는 안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등록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그 등록증에 있는 주소는 어디 주소와 같아야 되겠어요? 실제 내 농가 주소, 축사 소재지 주소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거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우리 그 보통 사업하시는 분, 중소기업 분들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뭐 대기업도 물론 있지만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랑 실제 내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주소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축사의 개념도 같은 겁니다. 자, 축사 임대농가인 경우에는 임대농가는 내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없잖아요. 대신 축산이니까 축산업 등록증 없겠죠. 축산은 이제 내 거는 없지만 원래 요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사본,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적을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이 없는 것만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등록 제외 대상 12개 축종은 등록증 사본 제출 불필요 있는데 이건 지금 뒷장에 가면 우리가 가축을 이제 키울 때꼭 등록을 해야 되는 가축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축이 있고 등록을 제외해도 되는 등록 제외되는 축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뒤에서 배우니까 배우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등록 제외 대상 이건 뭐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뒤쪽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확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는지 확인하더라.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통은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이 있으면 되는데 말은 좀 특이합니다. 말은 계속 특이하네요. 비싸서 그런가 봅니다. 말은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은 축산업 등록증이라 하지 않네요.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우리 사업장 가지고 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이라 하잖아요. 말은 그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4번 또는 우리가 마사회 홈페이지에 말은 등록을 하는가 봅니다. 해서 마사회 홈페이지에 말 등록 정보에서 생산자 확인 그게 가능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주마만 뭐 우리 내륙마을등 경주마 등에 이제 경주마들이 이제 생산자 협회에 경주마 같은 생산자 협회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 여부 이제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4번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 정보에 생산자 확인이 되느냐, 또 생산자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있는데요. 승마시설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에요. 승마시설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확인증이 있느냐. 그럼 신고 확인증이니까 4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 제주마인 경우에는 제주마 등록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주마 생산자 확인이 가능하느냐 많죠. 그죠? 그래서 말 이제 그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많더라. 사업자 등록증, 마사회 홈페이지 생산자 확인, 그다음에 생산자 협회 등록 여부, 그다음에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확인서, 제주마 등록관리정보 시스템 생산자 확인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산 계열화 사업자 가입자인 경우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축산 계열화 사업자가 뭐냐면 우리 그 계약해가지고 키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돼지나 닭이나 오리들은 계약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키울 때부터 이거는 출하를 어디로 하겠다라고 계약해서 내가 막 출하 걱정을 하지 않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브랜드로 바로 납품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닭뭐 하림 닭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도 멈포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것처럼 그런 데를 축산 계열화 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업자는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업자가 실은 그 농가 그 소속 농가 있잖아요. 그 가축을 키운 농가를 대리해가지고 농가 소속 명의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축산 계열화 사업자 안 되고요. 소속자 그 소속 농가 대리해서 그 가입 농가로 가입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 사업자가 안 되면 축산 계열화 그 사업자 사장님 있죠? 대표. 그럼 그 이름으로 살짝 할까? 그것도 안 됩니다. 대표자로 가입을 해도 안 된다는 것. 자, 축산 계열화 대표 축종은 세 가지. 돼지, 닭, 오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사 특약은 가축 주계약의 최소 가입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되더라. 이거는 거의 다 만족을 합니다. 축사 특약을 가입하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이거는 축사 특약을 가입하려고 할 때는 가축이 있어야 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축 주계약 한 금액이 10만 원은 넘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보통은 다 10만 원 넘겠죠? 그래도 10만 원이 안 되면 축사 특약은 가입할 수 없더라. 그리고 축사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적법한 건물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에서도 0, 지자체에서도 0, 아까 그랬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네 가지로, 크기는 네 가지입니다.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이 없는 거. 그다음에 축사나 계열화 사업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축사 특약일 때는 주계약 그 가입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중간에 말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부분 요거 5개. 그다음 축산 계열화 그 대표 축종이 뭐더라? 하고 이제 축산 계열화 사업자 대표자 등이 안 되더라. 이런 것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죠. 아까 뭐 등록 제외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된다. 그말 했었잖아요. 그러면 축산 사육업에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육업이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만 하면 되는 게 있고 등록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뭐 사업장 낼때꼭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신고만 해갖고 등록만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처럼 가축도 꼭 허가 받아야 되는 거는 네개 축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아는 그 축종이에요. 소, 돼지, 닭, 오리. 제일 많이 먹는 것들이죠. 그렇죠? 저희가 소, 돼지, 닭.
탁 올리고요. 자,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초과 50제곱미터 펌안 돼요. 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꼭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축산업 등록을 그 뭐야 그 축산업 등록증이나 허가증 이런 거낼때 허가 대상이라는 거죠. 허가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이제 50제곱미터 초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축종할 때몇개몇 개인지를 기억해 두면 좀더 기억하기 쉽습니다. 허가 대상 축종은 4개 축종이더라. 그다음에 등록은 11개 축종이더라. 등록제에는 12개. 4개 하고 11개, 12개 이어집니다. 그럼 등록 대상은 처음에 소, 돼지, 닭, 오리 있었는데 5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허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 50제곱미터 이제 허가 대상 사육시설 면적이랬죠. 그게 사육시설 면적 이하인 경우 50제곱미터부터 해서 밑 아래로 그죠? 아래로는 등록 대상이란 겁니다. 사육시설 적을 때 작을 때는 그냥 등록 대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축종입니다. 바로 양, 사슴. 아, 경상도 사투리가 사슴 막 이러네요. 사슴. 그다음에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이렇게 7개 축종인데요. 이거 외울 때는 저희가 제가 처음에 우리가 가금 그 배울 때 오매, 꽁다, 관상이 거칠다 이렇게 배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맷꽁 오매 할때 맷꽁 거칠다 전 이렇게 했고 5개를 그냥 외웠거든요. 오매, 꽁다, 관상이 거칠다 이거를 그냥 맷꽁 거칠다 이렇게 맷꽁 거칠다 이렇게 해서 5개하고 양, 사슴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그럼 등록제 외 대상은 12개 축종에 뭐가 있느냐? 자, 계속 위에 게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타고. 여기 이제 사육 초과했을 때 허가 대상인데, 사육시설 그 아래로는 등록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추가됐었잖아요. 이것 좀또 다시 이게 내려옵니다. 방금 위에 설명했던 요 등록 대상, 요거 가금들하고 등록 대상, 그 가금 중에서 사육시설 면적, 그다음에 소, 돼지, 닭, 오리는 이제 포함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요 지금 이렇게 등록되었던 요 가금 중에 가금이기 때문에 양, 사슴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맷, 꽁, 거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맷, 꽁, 거칠다가 되고, 볼게요. 맷, 꽁, 거칠다. 되고, 원래 소, 돼지, 닭, 오리 중에 닭, 오리는 가금이잖아요. 소, 돼지는 가금 아닌데, 그래서 닭, 오리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닭, 오리, 맷꽁, 거칠다. 그래서 7개 축종에 5가지 축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상, 양, 사슴 빼고 나머지 기타가 여기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양, 사슴 기타가 저기 오토쿨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오소리, 토끼, 꿀벌. 오토꿀 이렇게 양사슴 오토꿀 이렇게 해서 기타 가축을 외우는데 양사슴을 제외한 오토꿀과 처음에 우리 소, 돼지, 닭, 오리에서 제외된 게 있었죠. 말, 그죠? 말은 등록 제외 대상이네요. 그래서 말은 아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지 축산업 등록 허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면 된다 했죠. 뭐 생산자 협회나 협회의 등록이나 또는 생산자 확인이나 그죠? 승마시설에 뭐 신고 그 사본이나 그다음에 그 제주만 그죠? 그 확인할 수 있는 거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등록 제외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허가 대상 4개, 등록 대상 11개, 등록 제외 대상 12개. 허가 대상은 소, 돼지, 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고요.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 나머지 매꽁 거칠다 하고 사슴 양 그다음에 등록 대상이고요. 등록 제외 대상은 사슴 양을 제외한 가금류, 닭, 오리, 매꽁 거칠다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 축종들 말 그다음에 오토꿀 하고 가금에서 빠졌던 관상조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자 가금 중에 사육시설 면적이 조건 있죠? 1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등록이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거, 이거는 50제곱미터를 이제 이렇게 이하인 거 포함이니까 그죠? 이거는 10제곱미터 미만인 거, 10, 50에서 그러면 여기는 10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10 미만이니까 10이 포함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만일에 전체를 다 묻는다고 하면 그냥
가축 사육업 허가 및 등록 기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한 줄로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오줌 하기는 조금 억울하죠. 좀더 쉽게 내준다고 한다면 허가 대상을 적으시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등록 대상을 적으시오, 등록주의 대상을 적으시오. 각각 나올 수 있어요. 꼭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낼수 있다.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이 등록 대상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소, 돼지, 다고리는 사육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거. 그다음에 양 사슴과 매꿩 거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계약 및 가입 가능 특약이네요. 주계약하고 특약이 어떤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주계약 보통 약관이죠. 주계약이 어떤 게 있고, 자, 주계약은 바로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기본으로 이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죠? 특약은 특별 약관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을 해야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맞습니다. 그죠? 소, 말 그대로 나눠집니다. 돼지, 가금류, 기타. 기타는 사슴, 양, 오토꿀이라 했죠. 오소리, 토끼, 꿀벌, 사슴, 양, 오토꿀. 가금류는 오매 꽁닥, 그, 뭐야, 오매 꽁닥 관상이 거칠다라고 했었고요. 자, 돼지는 그대로 호갈 그대로 전체입니다. 말은 일반마, 경주마, 육성마, 제주마, 종빈마, 종모마. 소는 한우 유구 조서를 묶고 종모는 따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한우 유구 조서가 보상하는 손해가 같거든요. 주계약 특약이 같거든요. 종모는 지금 종모 따로 하나 빼놨죠. 앞에 거는 요거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종모는 요거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우 유구 조서의 주계약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이 종모 부분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종모의 주계약 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 이걸 다 적고 이 종모 부분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계약이 어떤 게 있고 특약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가축에 대해서는 폐사에 대한 것을 전부 보장해 줍니다. 폐사, 죽었다는 거죠. 죽었을 때, 근데 어떨 때 죽었냐는 거예요. 자, 자연재해, 그다음에 화재로 죽었을 때는 다 보장을 해주겠답니다. 자연재해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풍해, 수해, 설해. 풍해, 바람이고, 수해는 물이죠. 설해, 눈에 의해서. 풍해, 수해, 설해에 의해서 의한 자연재해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화재도 다 보장을 해줍니다. 기본이죠. 그 주계약에서.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같고, 질병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요거 질병은 이야기 제가 안 했어요. 폐사 중에 자연재해, 화재에 관한 거는 전부 공통입니다. 전부 있죠. 폐사. 자연재해, 풍수설 전부 다 있잖아요. 풍수설아 다 있죠. 그죠? 그래서 폐사 중에 자연재해, 화재는 같습니다. 같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이란 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있죠. 이 각끝까지. 왜냐하면 가축이 죽으면 우리가 뭐 소각할 수도 있지만 묻을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이 산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지 못하겠지만 따로 이제 흙을 파가지고 묻어줍니다. 가축들은. 그것을 이제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묻을 때 우리가 그냥 삽질해가지고 묻을 수 없잖아요. 가축이 크니까 포크레인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드는 처리 비용은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폐사 지원, 그다음에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지원. 소는 두가 그 가축은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소나 말 같은 게 예를 들어보면 급하게 이제 질병이 왔다거나 뭐 사고가 나서 이제 죽었다고 할 때는 지금처럼 죽었을 때는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을 이제 내 죽은 거 보상금에다가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도 더블로 같이 줍니다. 플러스에서. 그리고 만일에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죽었으면 이소 고기라도 말 고기라도 이렇게 건지려고 긴급도축 하잖아요. 자, 긴급도축을 했을 때는 보상액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보상금에 긴급도축을 하고 나면 나한테 생기는 건 뭐예요? 그 도축하고 난 이용물 처분액 고기 있죠? 이용물 처분액이 나한테 지금 수익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도 받고 이용물 처분액도 나한테 이렇게 이익이 온다면 이중 취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계산할 때 긴급도축일 경우에는 보상액에다가
내가 받은 이용물 처분의 값은 뺍니다. 그게 달라요. 폐사일 때는 보험금 나중에 탈때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을 플러스해서 주는데, 긴급도축했을 때는 보험금에다가 이용물 처분액을 빼고 주더라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긴급도축하는 그 가축은 누가 있느냐? 소, 말이 긴급도축을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그럼 어떨 때 긴급도축을 하느냐? 부상이네요. 그럼 부상은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이네요,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은 산용마비, 난산. 자, 말도 똑같이 산용마비, 난산이 있네요. 실은 새끼 낙타가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산용마비나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이제 그 소에서는 급성고창증이란 게 있고요. 자, 말은 산통이 있네요, 산통. 여기 소에서는 산용마비 난산까진 같은데 산통이 없어요. 말은 산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급성고창증이라는 거는 소는 위가 네 개나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일에 그게 위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가스가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완전 급팽창하면서 불어나겠죠. 그렇게 하면 소들이 죽습니다, 보통. 그래서 급성고창증이 걸리면 소 배가 진짜 볼록해진다고 해요. 터질 듯이. 그러면 그럴 때는 얼른 이제 병으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라도 건지자라고 해서 긴급도축을 하는 거예요. 하고 젖소 같은 경우는 젖소의 주목적은 뭐예요? 우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젖소. 그죠? 근데 유량을 얻는 건데 그 유량이 젖소의 유량이 감소했을 때는 젖소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젖소는 유량이 감소했을 때 긴급도축을 하고요. 그말 같은 경우는 실명이 있죠, 실명. 왜? 말은 경주마 같은 거 생각하면 쉽잖아요. 경주마 실명돼 버리면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겠죠. 그래서 실명일 때도 긴급도축을 하고요. 자, 주계약에서 특이한 거, 소는 도난당했을 때 보장해 줍니다. 신기하죠? 도난당했을 때 보장을 해주고요. 소는 도난당해도 나중에 다른 데 가서 그내 소가 이제 누가 그걸 이제 혹시 이제 주소, 예를 들어서 주워 가지고 키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때다 두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소는 우리 그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소들은 소 이렇게 머리에 있으면 여기 귀에다가 이표라는 걸다 붙입니다. 번호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표로 가지고 소를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표로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도난했을 때 당했을 때 이제 그 보험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죠? 주계약에서 보장을 해 주고 마치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도난을 당했다가 처음에 도난당했다 신고해 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몇 개월 뒤에 뭐 소가 돌아왔다든지 몇 개월 뒤에 찾았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소로 내가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주고 소를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 금액만큼 그 소가 컸을 때또그 차액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걸 계산해서 나는 금액을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걸할 건지 결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가축 그 조사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또 한편으로는 가축은 그 현재 지금 손해 그 우리 그 평가사들은 가축은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그 사전 법인에서 대부분 이제 가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축은 하면 비위가 좀 좋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병으로 와갖고 긴급도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축사는 또 아무래도 조금 시골에 있고 시골에 있어도 그냥 우리 그 밭작물이나 농작물 가수원하고 밭은 다르잖아요. 농장은. 그래갖고 비위가 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자, 그리고 말은 하나 더 있는 게 불임이네요. 불임일 때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더라. 그래서 전체 보장해 주는 거는 폐사, 자연재해, 화재고요. 그다음에 가축물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은 전부 다 보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소는 긴급도축, 그다음에 뭐 산용마비, 난산, 급성고창증, 젖소 유량 감소. 그다음에 도난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자, 종모 같은 경우는 종모는 실제로 그 종자를 생산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근데 연속 6주 동안 정액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보장을 해줍니다. 왜? 종목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연속 6주 정액 생산 불가했을 때 보장을 해주더라. 자, 이거 구분되는 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말 같은 경우는 폐사, 자연재해,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긴급 도축, 부상, 불임 등이 있고, 자, 소하고 말 같은 경우는 질병도 보장을 해줍니다. 단, 우리가 이제 뭐 법적으로 갑자기 전염병 돌아가지고 법정 전염 막 뉴스 막 넣는 거 있죠. 막 그런 경우는 제외입니다. 왜 제외였냐면 보통 법정 전염병이 왔을 때는 그 축사죠. 축사 자체를 폐사하 폐사라 해야 되나? 폐사하고 난그 가축을 전체 다 매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대부분 보상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은 제외인 거예요. 그럼 소하고 말의 특별 약관, 특약은 뭐가 있느냐? 소하고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소 도체 결함 보장. 자, 도축장에서 이제 경비장까지 가는 사이에 결함이 생겼을 때그 결함을 보장해 주더라. 그 결함에는 어떤 게 있는지는 뒷부분 또 다시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협정보험가액이 있더라. 이건 협정보험가액이라는 거는 보통 소가 만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뭐한 500만 원이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뭐몇 개월령 있겠죠. 근데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협정보험가액을 들수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종모호입니다. 종모호는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모호는 정할 수가 있어요. 계약자가 나는 요 정도 금액에 보험을 가입하겠어라고 더 비싼 금액의 보험 가액을 정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걸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종모가 가능하고요. 이 협정 보험 가액을 들수 있는 거는 이 종모하고 대지에 가면 종돈이가 납니다. 대지 보면 협정 보험 가액 있죠? 이때 대지 중에서는 어떤 거냐면 종돈이에요. 둘다 이제 종자를 생산하는 것들이에요. 소는 종모, 돼지는 종돈이 협정보험가액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약관에서 항상 다 똑같은 것도 있죠. 파란색으로 다 보이는 게 있나요? 축사특약하고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묶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특성이 비슷한 거뭐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가축에서 여기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가축의 주계약과 특약에서 모든 축종에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주계약에서는 폐사 각종 사고, 그다음에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이 되겠죠.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약에서는 축사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사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예를 들면 축사 특약일 때 우리 대표 축사 특약에서 대표적으로 보장받는 것들은 화재 보험 등들이 많아요. 화재가 났을 때. 근데 우리가 화재가 나면 우리 집그 축사만 타는 거 아니라고 했죠. 내 화재로 인해서 옆에 이웃한테 이웃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저희가 앞에서도 배웠었잖아요. 원예시설이나 버섯에서 화재대물배상 책임 특약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에서도 축사 특약을 들 경우에 무조건 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트 우리가 세트 상품 이렇게 하잖아요. 축사 특약을 가입하면 화재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무조건 같이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세트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라는 거예요. 축사 특약하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은 세트더라 해서 축하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말은 특별 약관, 조금 특이하니까 말 특별 약관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운송을 할때 위험하며 말 운송 위험 특약을 들수 있고요. 왜냐면 워낙 고가라서 그래요. 그리고 시순 말인데 번식이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워낙 경제적 가치가 큰 것들인데 그 번식을 못하면 안 되니까 시순 말 번식 첫해 담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시순 말이 그 첫해에 그 시순말 번식 첫해에 그걸 못하면 첫해 담보 특약을 그래갖고 보험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축사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 있고요. 돼지 가볼게요. 특이한 거는 소하고 말은 질병을 주계약에서 보장했어요. 보이죠? 근데 돼지는 없어요.
돼지는 질병을 주기화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돼지는 질병에 자주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질병으로 폐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주기화해서 보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특약에서 보장합니다. 나는 질병 보장 받고 싶어 이러면 질병 위험 보장 특약을 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르고요.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이란 게 있는데요. 돼지는 이게 뭐냐면 우리 돼지는 실은 이제 종모죠. 종어. 그 종돈이 종돈. 종모 중에 이제 종모죠. 종모. 어미 모돈이죠. 모돈이 엄청 새끼를 많이 낳아요. 돼지는 거의 10마리 막 12마리 막 이런 식으로도 낳거든요. 근데 만일에 뭐 화재가 왔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축사에 있는 어미돼지가 모두 죽었어요. 어미돼지가 없을 경우에 또 축산을 어미돼지뿐만 아니라 축산을 아무튼 뭐 화재가 나면 안에 이제 돼지가 다 죽으니까 안에 돼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더 이상 뭐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돼지가 다 없어져갖고 축산을 쉬어야 될 경우를 대비해갖고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을 들수 있습니다. 있고 돼지는 뭐에 약하냐면 폭염에 약합니다. 돼지도 돼지 여름에 굉장히 더워하는 거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폭염에 약하기 때문에 폭염 재해 보장 특약을 들수 있습니다. 특약에서.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축하에서 축사 특약과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항상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폭염은 뭐하고 세트냐면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하고 세트입니다. 왜냐면 폭염 그냥 더위로만 갖고는 이제 물론 이제 힘들어는 하겠지만 바로 죽진 않아요. 근데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적 장치들이 고장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온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기적 장치가 파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화재가 난다든지 뭐 이런 사고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폭염 재해 보장하고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은 또 세트더라.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하는 갔습니다. 다 있고 또 돼지는 뭐가 있냐면 설의 손해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설에 우리 전부 다이 보장 받았잖아요. 풍수설 화재 그죠? 근데 나는 설에는 보장받지 않을래. 우리 내가 있는 축사 지역 우리 특히 경남 지역은 그렇습니다. 눈 거의 안 옵니다. 겨울에 눈 보기 힘들어요. 다른 지역은 눈 많이 오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설에 그 보장받으려고 돈더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설에는 보장 안 받을래 하면 그 부분만 그 돈이 더 빠지는 거예요.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설에 손해 부보장을 들면 실은 보험료가 4.9% 할인됩니다. 그래서 설에 손해 부보장을 들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얻은 걸 같이 외우냐면 가금류에도 손해 부보장이 있어요. 돼지처럼. 가금류는 돼지는 4.9%인데요. 가금류는 9.4% 할인됩니다. 거꾸로예요. 돼지는 4.9% 할인되고 가금류는 9.4% 할인됩니다. 이렇게 엮어집니다. 가금류 한번 볼게요. 자, 가금류는 더 돼지보다 폭염이 약해요. 우리 닭 생각하면 돼요. 닭들 진짜 더울 때한 곳에 몰려다녔다가 한꺼번에 폐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폭염을 주기화해서 보장해 줍니다. 자, 가금은 폭염을 주기화해서 보장해 준다. 그다음에 폭염을 주기화해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좀 특이하죠? 밑에 폭염 부보장 있는 거예요. 나 근데 폭염으로 나는 보장 안 받을래. 하면 할인되겠죠? 그래서 폭염 부보장 있는 거고요. 자,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있고 협정 보험가액은 뭐종종 오리 종 오리 뭐뭐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가금 외에는 협정 보험가액 될수 있는 게 축하 따라오고요. 설의 손해 부보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타가 가축류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갔죠? 갔기 때문에 안 가고요. 사슴 양 같은 경우는 긴급도축, 사망 보장하네요. 우리 지금 아까 소 말처럼. 근데 소하고 말은 긴급도축하고 이런 게 지금 주계약에서 보장됐잖아요. 근데 사슴 양은 사망 긴급도축 확장 보장을 특약에서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 꿀벌은 질병위험 보장을 하는데요. 질병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질병이 뭐냐면 낭충봉화부 폐병이라는 질병이 있고 하나는 부접병입니다. 둘다 꿀벌 애벌레 때 있죠. 생기는 병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타격이 큰가 봐요. 그래서
낭충봉화 부패병, 부조병 꼭 암기해 두시고 축하 축하는 같습니다. 실은 죽약에 뭐가 가입이 가능하고 특약에 뭐가 가입이 가능해? 이것만 알면 나중에 보상하는 손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 두시면 보상하는 손해는 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책에 또 이제 여기에 제가 안 적고 따로 빼놓은 거 모든 그 주계약 그 특약에는 군의 폭발 위험 보장 특약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의 폭발 위험 보장 특약이 되고 그다음에 말만 제외하고요. 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축들은 동물복지 요새 동물복지 인증 막 가축들 많잖아요. 그죠? 동물복지 인증 계약 특약이 가능합니다. 말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하려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 같은 특히 좀 제대로 알아줬을 경우는 소하고 말은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돼지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 주계약 특약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해주시고 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특별히 약간 열때 그래서 이제 이거 동화 무슨 예전 한국 선생님 알려주셨는데 동화 축구 협회 이렇게 생각하라 해가지고 동화 축구 협정하고 이제 소 도체를 플러스해서 외웠습니다. 다른 것들도 조금 다 비슷하긴 한데 또 동화 축구 협회 동화 축구 협정을 기본에 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외웠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저도 현재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보험 계약을 할 때는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또 무엇을 작성해야 되느냐 한번 알아볼게요. 작성 서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축제 당연히 청약서 작성해야 되겠죠. 보험 그 작성 가입하려면 그죠? 그다음에 건물 배치도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건물이 어떻게 배치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 배치도 하고 가축보 재보험 청약서는 다 갖고 그소 같은 경우는 목적물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물 명세서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이표 막 이런 거 한다 했잖아요. 가축 그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그 이표 막 그거 이거 등록하면서 소 생산 이력자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소는. 그거에 없는 경우에만 목적물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소 생산 이력지에 등록돼 있으면 우리 주민등록 그처럼 다 그게 등록돼 있어서 그냥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없는 경우 재보험 목적물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거는 기타 가축도 마찬가지네요. 자, 작성 서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필요 서류는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자, 볼게요. 소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 생산 이력제, 농장별 사육개체 해랑 있어야 됩니다. 이표 그거 막 등록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자 건물 축사 특약 가입할 때는 당연히 건축물 관리대장 있어야 되겠죠. 건축물 관리대장 있어야 되고 만일에 동물복지 인증 특약에 가입한다 할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 확인 서류도 있어야 됩니다. 돼지도 같죠. 돼지는 대신 소하고 달라서 소 생산 이력제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다음에 가금도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말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합니다. 말은 계속 따로 외우셔야 돼요. 말은 우리는 다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인데 말은 사업자 등록증이라 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사업자 등록증뿐만 이 결국은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사업자 등록증뿐만이 아니라 마사회 홈페이지 생산자 확인 또는 생산자 화폐 등록 여부 그다음에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 사본 이것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 관리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은 특이한 거는 말마다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말마다입니다. 그래서 한두 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말 자체 그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말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되더라. 알아두시고. 자, 가축으로 기타 가축 내려가면 사슴양 가입 시에는 개체별 사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단체 우르르 묶은 포괄 사진 아니에요. 각각 개체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축은 상관없는데 사슴은 건축물 관리대장 있어야 되네요. 자, 요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약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걸 묻는 문제들이 문제지를 풀어보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업방에는 현재 자연재해, 그다음에 화재 이렇게 보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보세요. 자연재해, 화재 전부 다 보장한 돼 있는데 폭염을 보장하는 건 가금만 돼 있어요. 돼지는 지금 특약에서 폭염을 보장한다고 돼 있고, 근데 약관에 가면 폭염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죠? 폭염을 그러면 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작년에 물어봤었거든요, 학원에. 소하고 그러면 말하고는 폭염 보장 안 하느냐 그때 학원에서 안 한다 하더라고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거 문제를 풀어보고 다른 데서 그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약간은 막 보고 이런 걸잘 몰랐거든요. 그게는 이게 폭염을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학원에 물어보니까 업방대로 하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약관을 보게 됐고, 약관도 참조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건 캡처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폭염 보장합니다. 말, 소, 기본,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돼지는 아까 폭염이 아니었죠, 그죠? 돼지는 폭염이 특약에서 보장했어요. 그리고 가금은 폭염을 주계약에서 보장했고, 사슴 양까지는 전부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그러면 돼지만 특약에서 보장하더라는 거 알면 되겠죠? 자, 화재는 전부 다 보장했어요. 이걸 알아야 되죠. 전부 보장하는 거. 자연재해, 풍수설해, 화재. 전부 보장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보장하는 거고, 특약에서는 제가 아까 축사특약, 화재, 대물배상책임특약, 그거 두 개라고 했어요. 그죠? 네 가지 총 주계약 있고, 특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적 장치 위험도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약관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고, 질병 같은 경우 다 주계약에서 보장했는데, 돼지는 안 했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돼지는 특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나중에 돼지 그 배울 때 따로 좀더 자세히 하겠지만, 돼지는 특약에 질병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연속휴에 이어서 질병이 걸려버려서 보험금을 타먹으면 다음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수 제한입니다. 네, 그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우리 주계약하고 특약 가입 조건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소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가입 그 주계약하고 특약했던 것 같아요. 주계약 한우 유구 젖소 구분하고 종묘 나누집니다. 그죠? 자, 질병사고 법정 전염병 재배라고 했어요. 풍수설해 등 자연재해. 그래서 이게 아까 폭염이나 이런 게 됐던 거예요. 풍수설만이 아니고 등 자연재해라고 돼 있죠. 그 자연재해 안에 폭염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폭염이 포함되는 겁니다. 참이 업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라고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죠? 다음에 화재로 인한 거 되고, 부상,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되고요. 난산, 산용마비, 급성 고창증, 그다음에 젖소의 요란 감소로 인한 긴급도축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난산 대신 산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젖소의 요량 감소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유방염, 불임 등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해서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젖소의 요량 감소 이거 정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특이한 거, 신규 가입을 했는데 1개월 이내에 가입해가지고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1개월 이내에 긴급도출을 하게 됐어요. 사고가 나서 그거는 보상해줘요. 질병은 안 됩니다. 단, 헷갈리는 거는 어디서 헷갈리냐면, 보험금은 안 줘요. 보험금은 안 주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험가에, 우리 처음에 우리 보험가입 금액 결정하는 거 있죠? 보험가입 금액이 가축은 보험가액의 50에서 150% 사이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가액을 결정할 때는 질병사고 1개월 안에 죽는다 하더라도 보험가액은 설정할 수 있잖아요. 보험가액을 설정하고 죽잖아요, 우선은. 그죠? 그래서 보험가액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 하거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험금은 질병사고로 면책이지만 보험가액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똑같은 거, 법정 질병, 각종 사고, 그다음에 그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용도 다 같다고 했어요. 소는 도난해줍니다. 하고 정모는 정모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6주 연속 정산적인 그 정액 생산 못했을 때안 됩니다. 그외 나머지는 한우 유구 조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다 나오죠. 보험금의 20%. 결국은 보험금 구하라 이러면은 앞에 전체 다 이게 구하고 1-20 이렇게 곱하게 해도 되고, 바로 보험금의 20%니까 80%만큼 이렇게 해도 보험금 산출되겠죠. 그죠? 나 소도체결함이란 건 어떤 거냐? 도축장에서 도축되어가지고 경매될 때까지 발견된 도체결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등이 있네요. 협정보험가액 종모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가하고 관계없이 밖에 시가는 이 정도인데 내가 마음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그다음에 축사특약. 축사특약이 조금 특이한 거. 화재가 그냥 벼락 등에 의한 자연재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벼락이죠.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풍수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지진도 하나 포함되네요. 축사특약은. 위는 이제 풍수설 등 자연재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폭염이 있었잖아요. 여기 아래 지진이 있다는 거.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축사 인근 피해 줬을 때 내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거라 했어요. 법적인 배상금입니다. 그거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법적 배상금이 되는 게 법률적인 배상금이 되는 거예요. 자, 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소는 실제로 그 태어나면서 난산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부상, 난산, 네, 폐사시, 그죠? 난산이 많다고 해요. 왜좀 크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산의 부작용도 많고, 소화기관이 성장할 때 설사도 있고 폐렴도 많고 이래서 중간에 막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래서 그 어릴 때 24개월 전으로 분만 어릴 때 이제 어릴 때 24개월은 그렇게 이전 이제 그렇게 어릴 때라 하긴 그런데 아무튼 그때 이제 분만을 했을 때는 난산 이런 장애들이 많다고 하네요. 번식 장애 이렇게 아무래도 소가 13년 미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그 우리가 이제 보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면 어떻게 13년 안에서는 좀 어린 편에 속하죠. 이때는 제 난산이나 번식 장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 신규 가입일 때 제가 1개월 이내 질병사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보험 가액은 결정하고요. 질병은 안 되는데 긴급도축은 보장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할때 중요하냐면 소 보험금 구하고 우리 그 보험 가액, 보험 가액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문을 묻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소 우리가 현장 조사 갔을 때 프로세스 절차입니다. 가면 이제 폐사를 했을 때 경우입니다. 이제 폐사축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제가 비위가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폐사축을 확인하고 소는 생산 이력지에서 그 생산 이력 시스템 있다고 했죠. 이게 이표예요, 이표. 이래서 이제 이런 그 갔을 때 사진을 찍을 때도 꼭 머리 이 두상 부분 있죠. 요 부위에 이표가 보이게끔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이렇게, 지금 전체 보이죠? 전체 사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머리 보이면서 이표 사진이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두 가지 사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폐사의 원인이 뭔지, 뭐, 아까처럼 뭐 질병인지, 뭐,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인지, 이런 것도 판단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 이거 매몰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포크레인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매몰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을 준다는 겁니다. 만일 죽지 않았다면, 긴급도축을 했다면, 이용물 처분액이 남겠죠. 고깃값. 그거는 내가 나중에 보험금에서 제외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보상하는 손해 대지입니다. 대지는 질병 보장 안 한다고 했어요. 주계약에서. 그말안 알면 될것 같고요. 뭐 자연재해하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은 같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조금씩 다르네요.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느냐? TG, PED, 로타바이러스성이 있네요. 대부분 설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렸으면 설사병 주로 옵니다. 똑같습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사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축산 휴지 위험 보장. 이거는 축산을 쉬게 됐을 때 어떤 사고 원인으로 해서 그 쉬게 될때 주는 돈이고요.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전기장치 파괴돼 가지고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요거는 작년에 업방에서 조금 변경돼서 들어온 부분이라서 혹시나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을 정의를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폭염,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특약에서 보장합니다. 다른 데다 주계약에서 보장한다고 했죠. 소, 말, 사슴, 양, 가금도 주계약에서 폭염 보장했습니다. 돼지는 특약에서 보장합니다. 협정 보험가액 종돈 가능하다고 했고요. 축하, 같이. 그다음에 설의 손해 부부장에서 설에 의해서는 부부장, 나는 보장받지 않겠다 하면 보험료 할인된다고 했어요. 4.9%. 아까 우리 이제 배웠던 주계약하고 특약 개념이 똑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가금이고요. 오매꽁닥 관상이 거칠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화재, 가축, 사체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있다고 했고, 폭염을 주계약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이건 업방에 딱 표시가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폭염 부부장 될수 있다고 했어요. 폭염은 나 가입 안 할게. 그럼 이것도 할인되겠죠. 협정 보험가입 가능하고요. 축하 가능합니다. 다음에 설의 손해 부부장 되면 대지는 4.9%인데 거꾸로입니다. 9.4%좀더 많이 할인되고요. 자, 다른 거하고 다르게 폭염 사고일 때 자기 부담금은 이게 하나 빠졌네요. 영원하고 100만 원 전 이래 돼 있던데
아니네요. 이거는 자기 부담금이네요. 자기 부담금하고 100만 원 중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기 부담금은 요거죠. 보통 요 금액. 보험료 몇 프로 제시를 해주겠죠. 자기 부담금. 제시를 해주면 그게 속지 말고 그거하고 100만 원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하더라. 폭염만 그렇습니다. 보통 다 풍수술에 자기 부담금 50만 원 동일합니다. 자, 말입니다. 말은 우리 좀 꼼꼼히 봐두시라 했죠. 보험료 부분도 꼼꼼히 봐두셔야 되고요. 말은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꼼꼼히 봐주시고, 자, 주계약에 어떤 걸 보장하는지, 특약에서 어떤 것을 보장하는지, 특히 특약은 말은 좀 특이한 게 많습니다. 말 운송 위험 보장 특약, 시순말 번식 첫해 담보 특약, 그다음에 축사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저희가 이제 소 따로 배우고, 말도 따로 배우고, 돼지 따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가면 이제 말은 또 인수 제한이 좀더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인수 제한 사항들이. 그것도 꼭 암기를 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자,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거 산통, 실명도 있더라. 그리고 특약에 불임도 있더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같아요. 그죠? 사습량, 오토골 종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사습량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는 주계약에서 보장하는데 사습량은 사망하고 긴급도축 확장 보장 특약을 특약에서 보장하더라. 하고 꿀벌은 특약에 질병 특약이 있더라. 낭충봉화보편병과 부조병이 있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리 문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기출에 지금 저희가 지금 가축을 포기하면 시험에 붙을 수 없다고 못 붙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청 우리가 업무 방법서 보면 한 80%가 농작물 재해보험이고 20%가 가축이에요. 20%밖에 안 되는데 실험 문제의 비중은 항상 15에서 20점 정도 가축에서 항상 나왔습니다. 1과목이나 2과목은 거의 비슷했어요. 나왔기 때문에 가축에서 문제가 거의 10점, 15점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엄청난 비중이잖아요. 20%에서. 그래서 꼭 가축은 그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처음이라 생소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축은 꼭 제대로 암기를 하시고 개념을 숙지하셔가지고 가축 문제만큼은 꼭 맞추고 가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돼지가 이제 나왔어요. 5회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5회 때부터. 축산농 A씨가 폭염으로 폐사한 돼지와 축사 화재로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축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 무조건 같이 가입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폭염이니까 당연히 폭염 재해보장 특약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폭염하고 항상 세트로 같이 오는 거는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이 같이 온다고 했죠. 그리고 축사 화재니까 당연히 축사 특약이 있어야 되겠죠. 축사 특약과 항신 같이 따라오는 거 축하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축사 특별약관하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 항상 세트로 오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다고 폭염 하나만 적고 폭염 재해만 적고 축사 화재라고 해서 축사 특별약관만 적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세트로 안다오는 거.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 소돼지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정. 자, 소는 협정보험가액 종모우였잖아요. 아, 종모호가 아니었네요. 요량 금정저소였네요. 잠깐만요. 종모호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헷갈렸습니다, 제가. 자, 소 협정보험가액에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요량 금정저소라고 해서 돼지하고 하면 헷갈리네요. 돼지는 종돈이고 소는 요량 금정저소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저소 중에 엄청 요량이 많은 저소예요. 그 축산농가를 먼저 지정하고 그 축산농가 중에서 또 특히나 요량이 더 좋은 젖소를 선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엄청 요량이 많기 때문에 상품성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량 금정 젖소를 협정보험가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모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저도 헷갈렸네요. 순간. 자, 협정보험가액 특약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정. 저 때문에 종묘로 외웠을까봐 걱정되네요. 요량 금정 젖소고요. 돼지는 종돈입니다.
다음에 공통 인수 제한 사항은, 왜냐면 이것 나중에 지금 우리가 소 따로 더 배우고 돼지 말 따로 또 세부 축정 들어가거든요. 그때 지금 배워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일찍 가지고 왔어요. 자, 그다음에 공통 인수 제한 사항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인수 제한 사항은 우리 뒤에 이제 가축 들어가서 각자 인수 제한 사항을 배울 때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리 한번 볼게요. 사육 내가 가축이 있는데 가축 일부만 가입하는 거안 돼요. 나 100마리 있는데 50마리만 가입할래.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축사가 있는데 나 축사 이거 두둥 있어요. 붙어갖고 같이. 내가 이것만 가입할래. 이거 안 돼요. 같이 가입하셔야 돼요. 대신 이런 건 돼요. 축사 안에 우리가 뭐 우리 그막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따로 우리 뭐 분뇨 같은 거 처리하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뭐그그 창고라고 해야 될까? 뭐 축사 뭐 말하는 용어가 따로 있던데. 근데 그런 거가 들어 있을 때는 요것만 가입하는 게 돼요. 그죠? 일부러 그걸 요 부분은 가축이 없기 때문에 되는데, 축사 나는 이게 큰게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한 덩어리 중에 반만 가입할래 이런 건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축사하고 주계약 그 가입 금액은 자기 항상 기준가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본가입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준가액을 먼저 정하는데, 기준가액의 50에서 이거는 100% 아닙니다. 150%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축사도 항상 그 일찍 가입하잖아요. 그 가축이나 가축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을 했는데 1년 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달에 가입했는데 사고 8월 달에 났어요. 8월 달 동안 커버리잖아요. 엄청.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내가 실은 3개월짜리라 하더라도 나는 3개월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요 3개월치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가입할 때. 그래서 50%에서 150%까지 가입을 할수 있고요. 나중에 따로 배우시겠지만 소 이제 보험가입 결정할 때도 내현 가입 후 시세에다가 향후 성장 추이를 반영해서 최고 보험가입으로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요량 검증 조서가 협정 보험가입입니다. 소 조서예요. 조서. 조서 중에서 요량이 풍부한 상품성이 뛰어난 조서입니다. 졌어. 아, 이거 시험 칠 때는 좀 맞췄는데. 그죠? 근데 이거 조금 그 5점짜리 문제였죠. 그죠? 근데 5점짜리 문제치고는 양이 많죠. 이거 1번 문제도 있고 2번 문제도 인수시간 3개나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행히 맞췄어요. 근데 저는 이건 틀렸어요. 저는 이거 세트로 안 적었거든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때는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 못 했어요. 그래갖고 폭염 특약 적고요. 여기 이제 축사 특약 적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는. 이 틀리면 이거 5점 안 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적었다 해서 1점 주고 1점 주고 이렇게 안 해요. 5점 바로 끊습니다. 그래서 폭염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세트로 따라오고, 화재하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하고 축사 특별 약관 특약은 축하 같이 따라온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추고 그렇습니다. 그때. 자, 기출 문제입니다. 아, 이게 작년에 제일 첫 1번이었죠, 문제가. 이제 이 과목에서, 그죠? 이제 문제가 되어서 나왔던 문제인데, 실은 이제 이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이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이제 1 과목 이제 한번 가져와 봤던 건데요. 가축은 약관에서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논란이 됐었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다. 근데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이게 업방에 안 나옵니다. 약관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3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3회 때 이제 앞에 기출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물론 맞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 문제집들이 나오면서 이제 업방이 변경된 그 내용들이 실려있는 기출 문제들을 많은 이제 학원들에서 다 지워버리고 새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예전 뭐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가 막 배포한 그런 이제 기출 문제하고 답을 그대로 봤다면 이걸 맞출 수 있었을 텐데, 학원에 있는 문제집들을 이제 풀어봤다고 하면 이제 업방이 변경된 내용들을 자기들이 수정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잠깐 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안 봤죠. 왜냐면 업방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이제 안 나오겠지 하고 쫙 벗어놨던 문제였습니다. 네, 출제가 됐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막 들어봤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그래갖고 사실 이제 도살하고 위탁도살은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도 여기 하나 도사를 적고 밑에 이제 위탁 도사 이렇게 적고 이제 제 마음대로 적었으면 기억이 안 나요. 도택 원고지 같은데 막 섞어서 적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법정 대리인하고 그 도살 위탁 도살 이거 하나 2점인가 3, 2점인가 3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그 법정 대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요. 도살 위탁 도살에 의한 가축패서 안 되고 가축 전염병 왔을 때 정부가 상급을 살처분한다든지 도태 권고 했을 때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따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축재해 보험 주계약 가입 시 폐사 및 긴급도축하는 보장하는 축종 저것이었죠. 긴급도축이 내가 소하고 말이라고 했잖아요.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거, 특약에서 보장하는 건 사섭량, 그죠? 자, 주계약에서 보는 건첫그 소하고 말이고 긴급도축 사유도 적으라고 했는데요. 보상 그 있어 부상도 있었고 그죠? 소는 이제 뭐 산용 마비, 난상, 급성고착증 있었고 젖소는 젖소 유량 감소가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말은 그 부상은 같고 산용 마비, 난산에 산통이 들어가고 경주마의 실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혹시나 그 주계약 하고 특약을 구분하지 않고 뭐 사망 및 긴급도축하는 보장 축종 조그라면 이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말 가축재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생산자를 증명할 수 있는 거 쓰시오 돼 있죠. 다른 데는 축산업 그 등록증이나 허가증이면 된다 했잖아요. 말은 사업자 등록증, 마사회 홈페이지 생산자 확인, 생산자 협회 등록 여부, 농어촌 상마시설 신고 확인증 중 하나라는 거. 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정부 지원 제외되는 경우 있었죠. 축산업 허가 등록 안한 거, 축산 계열화 사업자, 그다음 축산 계열화 사업자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였다는 거, 그다음에 축산 계열화 사업자 대표자로 가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축사 특약 가입할 때는 가축 주계약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법한 건물이어야 됩니다. 축사 시설로, 그다음에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에서 제외되더라. 이거는 아주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한 5점짜리. 15점짜리로는 그럴 거 같고 그죠? 그래서 좀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은 따로 암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가축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이렇게 훑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좀더 자세하게 들어와서 소 이제 보험 가입은 어떻게 구하는지 소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아는 한우가 있고 뭐 유구가 있고 나누지잖아요. 한우는 어떻게 하는지 유구는 어떻게 하는지 젖소는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보험 가입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 따로 배우고 말도 따로 배우고 돼지도 배우고 이제 순서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전반적인 것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내일 시간 이어가지고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라서 용어가 많이 생소했을 거예요. 가축 그죠? 그래서 꼭 강의 듣고 나신 다음에 업방 다시 정독하시면서 개념 정리 꼭 하시고 암기도 꼭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해야 될 암기들은 꼭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